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방선거 후 꼭 2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시당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와 시의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정지구 학교 설립 문제부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은 물론 시구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인천시의원을 뽑는 광역위원 비례대표 선거에선 9.23%를 득표해 조선희 후보가 당선한 겁니다. 2010년에 야권연대로 시의회에 입성한 적은 있지만 오롯이 혼자 힘으로 당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 인천시당은 선거 기간에 시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가정지구 학교 설립 문제. 가정지구는 조성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한 곳씩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조성이 추진됐다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며 중학교 부지가 사라졌습니다. 김웅호 시당위원장은 매일 밤 부모와 아이들이 촛불을 드는 건 옳은 상황이 아니라며 간담회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 가정동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인천시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협의기구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정미 당대표하고 간담회도 할 겁니다. 야당다운 야당으로 인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과감한 개혁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개혁 후퇴에는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앙당의 힘을 10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인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정치활동의 폭과 책임성을 높여내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선 조선희 당선인의 일당백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산 5% 확보를 비롯한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데 조 당선인이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 37개 의석 중 34개를 쓸어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견제 대상입니다. 특히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거란 설에 대해선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 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의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당들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한석 정도는 야당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편 김웅호 시당위원장은 비록 주요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2년 뒤 총선에 나갈 후보폭은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가 22% 이상을 득표하고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가 11% 이상을 득표하며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피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